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모 사랑이 히테이크 모노니 나르고토 시크그시마스. 신입 사원들을 보면 참 황당하고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신진 사원을 보면 도마도이오나 요키세누 코토가 탁상 오키룬데스. 이 4월 달에 입사한 영어포 신입 사원으로부터 저에게 이 굉장히 죄송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시가진 유샤시타 예교부의 신진상가 도대모 모시와케나이 고에데 와타시니 대화를 かけてきたんですね. 노상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노상 온토니 모시와케 아리마센. 제가 혼자 마음대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러 가버렸어요. 와타시 지분 히토리데 갓테니 도리키 사키노 오키야쿠상니 아이니 잇탄데스. 그래서 디자인 수정을 전부 다 받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소시데 디자인의 수정을 전부 受け付けて しまいました. 이 회사 원칙상 신입은 약 1년 동안 상사와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사의 원칙상 신진상은 1년의 아이다니와 조시도 일종의 도리키 사키의 도코로 호모스를 것이 났대있단데스네. 참 황당하고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本当に 도마도 바깔리데 こんな 것도 あるんだろうな と 思ったんです. 그런데 이 퇴근하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신입사원을 만난 거예요. 도코로가 타이키니 도키 엘리베이터의 中で その 신진상이 아이마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때 와타시와 키이탄데스네. 왜 혼자 네 마음대로 거래처에 갔었어요? 난 나한테 히토리 갓테니 도리히키 사키노 도코로니 있단데스까? 이 상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조시도 일종의 그곳이 낫대는 것도 아나타 히테이룬데스요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인상가 고노니 이운데스. 제가 입사하고 이 처음으로 이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 일을 의뢰받은 일이었어요. 入社してから私初めてまともなデザインの仕事を依頼を受けたんですから. 그래서 아주 빨리 이 디자인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それで私がしたこのデザインが早く行ってお客様に見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たからでした. 그래서 이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거래처로 달려가 버렸어요. それで上司に報告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忘れて取引先のお客さんに行ってしまったんです.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뭐 혼자 아찔했대 웃었대 しまいました. 그런데 그 신입 사원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또코로나가 그 신진 사원을 때 私は 1つ 기지했다 것도가 아ります. 이 신앙, 이 신앙에 있어서 신입도 참 이와 똑같다. 신권이오이때뭐 신진 사원도 오나지요나 것도 쓰는다나 또 모이마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신지てますよ と 고백하고 하시ているんですが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또 보여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가이노 후카노 모노와 중요한 모노도 낫기레바 메이니 비에르 모노와 나인데스네. 저만 봐도 그랬어요. 진짜 와타시모 소다탄데스. 뭐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응답을 기다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죠. 나니까 것도 스미르니 아타테 예수사마노 미고코로 나니까 소시테 이노테모 소노 코타요 마츠토카 소이 고토와 아마리라카탄데스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다면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죠. 고레가 와타시가 호시모노가 아루 와타 야리타이 고토가 아루 이치요 스스밀테 미룬데스네. 그래도 일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통보는 합니다. 막 그건 입보대 기다리마스케도모 카미사마니와 후고쿠라이와 히테이룬데스요. 그리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되게 해주세요라면서 아주 때를 쓰면서 그것을 기도랍시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했죠. 소시테오이테 음악구 이케르요니 또 카미사마 다다요 다다오 고네르요나 소네나 이노리요 이노리다토 오모테 도도토 사사기루 지분노 모노가 지분노 스가타가리마시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교회에도 가요테마스시 레이아에도 가까사즈니 사사게테이룬데스.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 위의 것은 중요한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젠토시테 지분 이가이노 호카노 모노와 중요한 모노모 나이시 베니 미에루 모노모 나카타카라데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미나상 신코토와 도이고토난데시오카. 믿을 신에 우러러볼 앙이에요. 신지르 신 아오그 코 또 나테이마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지 아우그 것도가 신고다 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미하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다 일진이 우선하는 것도가 신고 생활이다 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인 っていうのは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도 선명히 그것을 미하게나가라 이끄 히토가 신고샤 신고인다 って言えるんです. 자,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도시더라 메니 미에나이 하나님을 메니 미에루 ものであるかのように 신고생활을 することが できるんでしょうか?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それは神様の御言葉を通してそのような生き方ができるん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御言葉を通して神様はどのように働いておられるのか?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찾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도노요니 미치비토 오라를까오 선명히 우리たちは 미다스 것도가 되기, そしてそういうように 働く 것도 미루고가 できるからなんです.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この時間 이스라엘을 미치비카레루 하나님의 その 働きを 통해 우리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の人生を導いておられるその導きを確かに見ることのできる人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타민을 どのように 導かれたのか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その日彼らをエジプトの地から連れ出し 私が彼らのために探り出した父と道の流れる地、どの地よりも麗しい地に切れることを彼らに誓った。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그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 찾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타민을 위해 하나님은 사기다테 이카레 사구리 다시테 오이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또 이어서 민수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속해서 민수기 34장을 보면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あなた方の南側はエドムに接するツンのアラノに始まる. 미남의 경계선은 시가시의 시오노우미의 하시니 하지마루.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그 경계선은 아크라빔의 사카의 남으로 마아테 쯘의 호니 스스미 그 오와리와 카데슈 바르네아의 남이데아루. 마타 하츠루 아다르오 데테 아츠몽니 스스무.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아스몬から 마와테 이집트 강에 向かい그 오와리와 海である.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닷까지 이르느니라. 이 에돔 곁 싯 광야 또 남쪽의 하살 아달 또 아스몬 애굽 시내. 에돔에 接する水なら南の하츠르아다르아스몬エジプトの川と書いてあるんですが 읽어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참 이해도 가기가 어려운데요. 読んでも どういう地域か 分からないし もう 全体として 理解できない 内容なんですね. 지금 이 장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하시는 과정이에요. この場面が神様がカナンの地を示し、そしてそのカナンの地の境界線を定めてくださる場面です。 이 동서남북 이 방향별로 아주 상세하게 한 지역 한 지역 여기까지다라고 경계를 알려주세요. 東西南北方向別にとても詳しく地域地域
このあなた方のその教会線がここまでだよと記録されてあるわけです。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십니다. そして次の説明するとその地を割り当てられる指導者を立て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딱 뽑아서 이 땅을 분배 받도록 하게끔 하시죠. 소시테 소로조 주니부족의 대표를 選んで 彼らに 웃게 쓰고도 되기로니 決めて くださいま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가서 그 땅을 찾으셨고 또 그 땅의 경계까지를 다 정하셨어요. 카미사마와 이스라엘 타미노 다메니 치치토 미치로 나가레로 치오 사키다테 이카레테 その土地を示し境界線までも全部示して用意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또그 땅을 분배할 수 있게끔 지도자까지 직접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そしてそのカナン地をそれぞれ十二部族に割り当てることのできるように、その割り当てる指導者までも立て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업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 거예요. 알수 이스라엘 타미노 다메니 선 아타르베키 소족지대로 가나안의 지는 소리오 아타르 다메니 스베테로 준비요 싯테 오라레타 ということです.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죠. 알수 히트로 다메니 나니까오 준비시테 준비시로 또 또때 시아와세나 것도 대하리 우레시이 것도 난데스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기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타미다치요 가나안의 땅에 미치비크 다메니 또때모 요로코보고 꼬리 우레시이 고코로데 준비요 나사레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편 어땠나요? 자,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소노고토니 다시테 도로요니 오모테 있단데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편하게 살고 편하게 먹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타미다치의 내가이와 이집트의 도레이노 생활から 해방されて 낙군이 食べて 暮らす 것도 소래가 全てだったんですね. 가나안 땅의 지형이 어떤 모양인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리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지와 토지와 도레이나 지키나는가 소시대 교회선과 도코마데나는가 소이것도와 부츠니 단님은 知りませんでした. 아니, 아예 가나안 땅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죠. 야, 사이쇼카라 가나안의 지와 뭐 관심가 ありませんでした. 일단 출애굽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출애굽을 했어요. 예, 있지요. 이집트から 다시스 되기단ですが, 소리가 공회가 分かれたんですから, 소리에 대해 만족은 知っていました.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시카시 아라론이 하이테카르와 미지가 나이, 니크가 나이, 또 후에 후망을 쓰부약의 요인이 나리마시다. 또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왜 또 정탐까지 해야 되는지. 소시대 가나노시와 나아제 사부라나키레바 이케나이노까. 실제로 정탐하고 나니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사니 사구떼기때 호코 키크또 못또 기니 일어나이. 지대시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요. 뭐 가나안의 주민들의 것도가 고아이 또 오모이 났던데스. 그냥 애굽에서 죽던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에집트도에 신다호가 아르야 코노 아라노데 신다호가 마시다. 코코마데 유마데니 났테 시마탄데스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 땅에서의 안정감, 배부름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원하는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이스라엘 타미다치야, 코노 요노 그라시데노 안테감, 지분 오나카 미타스 것도 소리가 스베테 다타카라난데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찌찌또 미치로 나가레르 가나안의 지혜노 소노 미치노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그 길을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불평불만뿐이에요. 카미사마와 여러 건데 우리 시국으로 못해 손할 때 오라리로니 이스라엘 타미다치야 손오고대 다시 때 후의 후망을 스베할 때 막가리 이룬데스.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어쩜 이렇게 반응하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혼자도 뭐 손오요나 오나지 조국교는 낙가대 도야때 코노니 항노가 지가운데시오까. 그런데 이 다르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고요. 막 그런 지가우띠는와 닌겐노 가와카르노 효갱대 아리마스시.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도 知らなすぎ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도 얼만데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탁상 기적을 꾸나때 くださったのに, 그 안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미치비키요? 난데서를 미리 것도 뭐 싫을 것도 뭐 대기준이 이르는 것이옵까? 그건 내 형편, 내 삶의 형통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소리야, 자신의 현실을 쓰고 자신의 환경밖까리 믿음에 아르이때 이키테르카라란데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 관심 있는 것을 보고 또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토와 자신가 아는 내가의 것도, 그때 관심이 아는 것에 관시대와 기이타리, 소시대 믿타리, 소유 내가이가 아리마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떨까요? 시카지 카미사모 히테르 히토와 도난데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치비카리 미치, 하나님께서 나사르 것도 소련이 뭣도 관심가 아는데스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은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만의 나의 관계와 그르시카테 쓰라이, 소위 관계의 낙관이 있대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련한 아까데모 하나님께서 셋질이야, 소노 계획과 미다스요니나는데스. 바로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사니 모세가 소노요나 히토데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같이 지나쳐 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타미다치도 아노 케와시 아라노오 이슈니 도오테 있단데스네. 하지만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카시 모세와 그 아라노노 소노 미치노리에 대해 고노요니 있대마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주와 아나타가타 요리 사키다테 이카레루 아나타가타 노 카미나노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겠지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라노데와 아나타가타가 코노도코로니 그루마데노 젠도추 히토가 소노코 이다크 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아나타노 카미슈가 아나타오 이다카레타노 미테이르노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슈와 아나타가타가 식구이스루 바시오 사가스데메니 도추 아나타가타노 사키니 탓테 이카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요루와 시노우치, 시루와 구모노우치니 앗떼 아나타가타노 스순데이크 미치요 시메사레르노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보았습니다. 모세와 카미사마노 미치비키요 세이카코니 히테이테 소레요 에 미테이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스르 미나상,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기도 하죠. 와타시타치노 진세이와 아라노다 또 다토에라레테이마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아라노노 아카데 와타시타치노 시가타와 이스라엘로 미타이니 후에 후망오 츠부야이테와 이나이 데시오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요니 하나님의 미치비키요 믿으며나가라 아르이테 아윤데이르노 데시오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점점 쌓여만 가는데. 신골의 기와 돈돈돈 맛이 구하이라를 때 그르노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 어떠시노 진실을 아까대 카메사마나 밑에는 하더라기야 뭐 미스가라나이. 내 믿음, 내 삶은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아. 어떠시노 진실 같은 신고와 이쯤은 아쉬움이 좋다는 요니 간지되시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고노요니 강가들이 왔다 이랬으면은 소리와 카미사마가 하다라이때 이나 이까라데와 아리마센.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젠 또시대 와타시가 오사노고노요나 신고니 도도마떼 이르까라난데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드리지만 레아이 호시 이노리모 사사게떼 이른데스가 여전히
이 땅의 안정감, 이 땅의 배부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としてこの世での生活の安定感、自分を満たしたい、自分の中を満たしたい、そればっかり見て歩いているからなんです。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神様を知らない者はやがて滅びに至ると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それは神様がその人に罰を与えるからではありません。 육의 눈을 갖고 육의 것만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肉の目で肉のものばっかり追いかけていきますから。 야가테 소노요나 호로비요 무카리고토니 나루카란데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から私たちは神様を知っていくことに励むものになりましょう. 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は私たちのために先立って行かれ私たちの道を探り出してくださる方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나를 지금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두 팔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私今も抱いておられここまで導いてこられたその神様のその腕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祝福します。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今も生きておられ働かれおられる働いておられる 나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私のために休むことなく働いておられるその週だけを過ぎていくことを祝福します。 그리고 또 내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また私の住まいを備えておられるその天国で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のイエス様と永遠に共に生きる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